이게 이제 하나의 우리가 이제 사건으로 본 이제 그 동남아 외환위기 과정들인데, 이걸 이제 뭐 조금 더 자세히 이제 본다면, 이 중에 IMF 구제금융을 받고서 위기를 벗어난 나라들이 이제 태국, 인도네시아, 한국이고, IMF 구제금융을 받지 않고 또는 아주 그 미미하게 받고서 이제 위기를 벗어난 나라들이 필리핀, 말레이시아, 홍콩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태들이 얘기했듯이 97년 7월 2일 날 태국의 IMF 구제금융 신청부터 이렇게 촉발이 돼가지고 IMF와 이제 태국 당국이 뭐 긴축 재정, 금리 인상, 재정 긴축, 그다음에 부실 금융사 영업 정지, 또 구조 조정 이런 과정을 거쳐가지고 결국은 이제 이 위기를 이제 극복하는 이제 그런 과정을 겪게 되고, 인도네시아도 거의 비슷합니다. 인도네시아는 97년 10월에 이런 IMF 구제금융 신청하는 사태가 벌어졌었는데, 98년 3월이 대통령 선거였어요. 그 당시에 수하르투 대통령이 자기가 집권 중에 IMF 구제금융을 받았다는 것이 자기의 재선의 치명적인 결점, 결함이 되고, 또 이 반대 자기 그 이 캔디데이트의 이제 공격 포인트가 이제 될걸 생각해가지고, 실질적으로 IMF 구제금융을 받은 상태에서 구제금융을 거부하는 것과 같은 그런 발표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커런시 보드 시스템을 우리는 도입하겠다. 커런시 보드 시스템은 홍콩이 이제 이 채택하고 있는 그런 시스템인데, 사실상 고정환율제입니다. 도저히 그 당시에 이 인도네시아 상황에서는 적용될 수가 없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이런 상황, 이런 이제 이 조치를 자기가 발표를 하고서 결국은 대통령이 당선이 돼요. 98년 3월 초에 대통령이 당선되고, 이제 당선되자마자 이 커런시 보드 시스템을 포기합니다. 왜냐하면 커런시 보드 시스템을 하겠다고 하는 한 IMF로부터 모든 자금 지원이 그 날짜로 스톱이 된 거예요. 300몇십억 불을 IMF에 지원하겠다는 그 구제금융이 이 말을 들어야 IMF가 돈을 주지, 말을 안 듣는데 돈을 줍니까? 그러니까 바로 중단시킨 거죠. 그래서 몇 달 동안 선거운동을 하고 대통령이 당선되자 바로 이제 IMF에 그 순응해서 커런시 보드 시스템 없던 일로 하겠다. 그리고 이제 IMF와 다시 이제 협상을 해서 IMF 프로그램을 재협상을 합니다. 4월 달에. 이 과정에서 이제 부실 금융사를 정리하고 금리를 대폭 인상하고, 또 하나 결정적인 것이 유가를 인상하는 거예요. IMF가 재정 상황이 이제 그 인도네시아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 재정 상황이 좀 안 좋고 재정 수입이 낮기 때문에 IMF로 봐서는 인도네시아의 대외 신뢰도를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재정을 좀 건실하게 해야 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사실 뭐 인도네시아가 산업이 크게 발달한 것도 아니고 제일 손쉬운 재정 수입 수단이 유가를 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인도네시아는 산유국이잖아요. 석유를 수출하는 나라고, 따라서 이제 이 수출 가격과 국내 석유 가격의 이중 가격제를 적용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인도네시아는 서민들의 생활을 위해서 국내 유가는 아주 싸게 그렇게 이제 이 정부가 가격 컨트롤을 하고 있었던 거죠. 그거 이제 이 IMF에서 볼 때는 경제 논리에 맞지 않는다. 그래서 IMF가 이제 유가를 인상시키도록 그렇게 요구를 하고 유가를 대폭 인상시킵니다. 일시에 뭐 50% 이상 이렇게 인상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카르타에서 예를 들어서 뭐 조그마한 뭐 화물차 끌고 이렇게 생계를 하고 있던 그런 사람들, 야채 장사하던 사람들, 뭐 이런 많은 사람들이 하루아침에 이렇게 유가를 정부에서 올리니까 감당이 안 되는 거죠. 폭동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결국은 5월 달에 이 수하르토가 권좌에서 물러나고 하비비라고 당시 부통령이 이 대통령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IMF 외환위기 상황 중에서 여러 나라들이 이제 이 어려움을 겪었지만 직접적으로 이 IMF 프로그램 하고 관련해서 이 정권이 교체된 사례고, 또 하나 사실 한국도 이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다음 주에 또 공부를 하겠지만 한국은 우리가 1997년도 11월 26일 날 IMF 자금 지원을 하겠습니다 하고 정부가 국민들한테 발표를 하는 거죠. 사실 하겠습니다라기보다는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이제 처음 그 상황을 정부가 인정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 달 12월 18일 날 대통령 선거가 있었어요. 그 당시에 사실은 김영삼 대통령이 집권을 하고 있었고 김영삼 대통령의 여당의 후보가 이회창 그 당시 대통령 후보였고 야당 후보가 김대중 후보였는데 11월까지만 해도 여러 가지 여론조사에서 압도적으로 이회창 씨가 앞서 있었어요. 그런데 이 11월 말에 IMF 사태가 터지고 그러고서 이제 민심이 많이 돌아선 거죠. 그래서 그 김대중 대통령이 이제 결국은 당선이 됐는데 그래서 우리가 정치적인 측면에서 보면 많은 경우에 그 당시에 그 김대중 대통령이 야당 후보가 대통령이 될 수 있었던 주요한 사건 중에 하나가 그 당시에 한국의 IMF 사태입니다. 그래서 대개 이제 한국은 우리가 또 다시 공부를 할 거니까 이렇게 그런 상황이 전개되었었다. 필리핀은 비교적 큰 지원을 받지 않고도 그 당시에 이제 이 IMF 사태를 정리를 할 수가 있었고 말레이시아는 아까 얘기했듯이 마하티르 수상이 그 당시 아주 각을 세워가지고 뉴욕의 월가를 비난을 했어요. 그러면서 독자적인 힘으로 위안위기를 극복을 하는데 사실은 이제 뭐 여러 가지 여건이나 상황이 말레이시아는 또 그럴 수도 있는 상황이었던 것이 말레이시아는 우선 경제 규모가 상당히 우리보다 작고 그 다음에 대외 개방도가 낮고 그리고 제조업이나 이런 이 의존도보다는 내수 산업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나라였고 또 자원이 있는 나라고 그리고 이때 이제 그 10월 이후에 겨울철로 들어가는데 이 말레이시아는 사실 이 적도에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뭐 추워서 이렇게 또는 그런 식량 문제 때문에 국민들이 이 그렇게 큰 어려움을 겪는 일은 없다. 바나나만 따 먹어도 겨울을 지낼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 한국 같은 나라는 그게 불가능한 거죠. 97년 11월 말에 겨울이 엄동설안이 코앞에 닥쳤는데 한국이 이제 뭐 대외 의존도가 엄청나게 높은 나라고 기름 한 방울이 안 나는 나라잖아요. 그래서 당장 IMF 국가 부도가 IMF의 지원을 받지 않고 국가 부도가 나면 당장 그 오일비를 우리가 끊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이제 그 당시에 몇 개월 뭐 기껏 해봐야 한 2, 3개월 이렇게 이제 비축유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것 떨어지면 한 겨울에 난방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불도 안 들어와요. 엘리베이터도 안 움직여요. 이건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우리 한국하고 말레이시아 상황은 다르지만 어쨌든 말레이시아는 그렇게 이제 독자적인 힘으로 위기를 이제 극복을 합니다. 홍콩은 헤지펀드의 공격을 이제 10월 달에 받지만 이 홍콩 당국이 금리를 대폭 올립니다. 그래가지고 이 커런스 보드 시스템을 결국 지켜내죠. 근데 이 홍콩도 헤지펀드들이 외환시장과 주식시장을 동시에 공격해요. 그래서 외환시장 공격에서는 성공을 못했지만 주식을 예를 들어서 공매도를 많이 쳐놨는데 주가가 많이 떨어진 거죠. 그래서 떨어진 주가를 사가지고 공매도를 정리하고 주식시장 쪽에서는 막대한 그런 이득을 거두었어요. 그게 1차 헤지펀드의 성공입니다. 그리고 2차는 이제 98년도에 가서 또 한 번 공격을 하는데 그 당시도 역시 똑같이 외환시장과 주식시장을 더블플레이를 하는데 그 당시는 홍콩 당국이 이 외환을 방어한 게 아니고 주식시장을 방어를 해가지고 결국은 2차에서는 이제 헤지펀드들이 막대한 손실을 보고 이제 물러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는데 홍콩 사태도 조금 이제 우리하고는 달라요. 홍콩 저렇게 고정환율제를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은 홍콩의 그 이 비교적 그
거시경제 펀더멘탈이 상당히 양호한 나라다. 그리고 홍콩은 커런시 보드 시스템을 유지하면서 외환 보유고를 상당히 많이 가지고 있었어요. 그게 하나 이제 우리 한국 사태하고 좀 다른 거고, 또 하나는 홍콩의 뒤에는 그 당시 중국이 버티고 있었다. 중국이 이 소위 홍콩의 커런시 보드 시스템을 1차적으로 지켜야 또 위안화 고정환율제를 지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주 힘이 막강한 그 형이 뒤에서 버티고 있었기 때문에 끝까지 헤지펀드들이 그 공격을 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또 하나는 98년도 8월에 가서 러시아가 모라토리움을 선언하고 러시아 모라토리움으로 인해서 헤지펀드들이 엄청난 손실을 거기서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최대 헤지펀드인 롱텀 캐피탈 매니지먼트라고 미국에 그게 이제 이 부실화가 되고 그게 부실화됨으로써 금융시장에 큰 충격이 오고 그 충격을 막기 위해서 미국이 구제금융을 동원해서 그걸 베일아웃을 하죠.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이 러시아 사태 하나로 외환위기들이 막대한 당해년도 손실을 거둬가지고 계속 홍콩 달러를 공격할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없었다. 이렇게 몇 가지 그런 이제 이 그 외생 변수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홍콩 달러는 결국 그 현재까지도 그 커런시 보드 시스템이 유지가 되고 있고 1차 공격에서 1차에서는 좀 상당한 이제 손실을 봤지만 2차는 여러 가지 상황이 홍콩을 도와준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2차에서는 이제 홍콩이 이제 헤지펀드들과의 그 싸움에서 이겼다 이렇게 보는데 또 그 과정에서 이제 헤지펀드들과 싸우기 위해서 주식시장을 방어하기 위해서 사실은 홍콩 당국이 외환보유고를 꺼내서 그걸 가지고 이 자금을 마련해서 주식시장을 방어를 하는데 사실 그건 어느 경제학 서적에도 나오지 않는 거예요. 외환보유고를 꺼내서 주가를 막는다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겁니다. 왜냐하면 외환보유고는 그 나라의 그 라스트 리조트예요. 그 나라가 어떤 그 외환부족 사태에 빠지거나 또는 외환위기에 빠졌을 때 마지막으로 쓸 수 있는 하나의 비상금인데 그거를 헐어가지고 그 헤지펀드하고 싸웠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참 상상하기가 쉽지 않은 일인데 그런 결정을 할 때까지는 나름대로 그 홍콩 MA가 상당히 많은 고민을 하고 또 여러 가지 정책 옵션을 검토를 했고 또 하나는 결정적으로 뒤에서 중국이 뭔가 암시를 줬지 않겠느냐 한번 싸워봐라. 그런 것들이 결국 홍콩이 그 2차 그 헤지펀드와의 그 싸움에서 이길 수 있었던 그런 요인, 그 하나의 내생적인 요인인 거예요. 외생적인 요인은 아까 얘기했듯이 러시아의 모라토리움, 그 다음에 이 롱텀 캐피탈 매니지먼트의 파산 이런 것들이 이 다 어우러져가지고 결국은 이런 상황이 온 겁니다. 뭐 태국 우리가 사태 대강 다 읽어봐서 이제 여러분들이 알겠고 또 요 앞에 설명을 해서 대강 알 수 있는 상황들인데 1차적으로 거시경제 정책은 소위 긴축 정책으로 하는 겁니다. 금리를 올리고 재정을 긴축하는 그래서 통화 가치를 이제 유지하는 그런 이제 긴축 정책을 하게 되는 거고 나머지는 이제 부실 금융회사를 파산시켜서 정리하고 또는 다른 데로 인계시키고 그래서 은행의 부실을 정리하고 또 부실 기업을 정리하는 똑같은 이 구조조정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인도네시아 아까 얘기했듯이 이 태국과 비슷한 그런 이제 과정을 겪는데 다만 98년 초에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IMF와의 협약을 파기하고 커런시 보드 시스템으로 이렇게 이행한다 이런 발표를 하게 되고 이거로 인해서 IMF 자금 지원이 중단되고 이제 선거에 승리한 다음에 다시 그 IMF와 협의해서 재협상을 해서 결국은 IMF 구제금융을 실천하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유가 인상이 이제 결정적인 하나의 계기가 돼가지고 수호라테 대통령이 사임하게 된다. 나머지는 뭐 은행 구조조정, 기업 구조조정 이런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말레이시아는 이제 역시 말레이시아도 태국 바트화가 절하되고 인도네시아 루피아가 절하되는 와중에서 말레이시아 링기트도 많이 절하가 됐죠. 그러나 이 링기트 절하를 막기 위해서 외환시장이 여러 차례 들어가지만 결국 성공을 하지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하티르 수상은 그 외환 보유고를 그렇게 막 바닥이 날 정도로 그렇게 쓰지 않았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그 외환시장 자체가 작기 때문에 말레이시아는 대외 개방대도 작고 그래서 그렇게 외환 보유고를 다 소진할 정도가 아니었다. 그래서 IMF 지원 없이 자체적으로 위기를 극복하였다. 그러면서 이제 이 한 가지 좀 달리 쓴 거는 뭐냐면 태국이나 인도네시아 또 한국을 포함해서 이런 나라들은 초기에 아주 초강력 긴축 정책을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 초강력 긴축 정책은 그 IMF가 주로 남미 외환위기에 사용했던 그런 정책이에요. 남미 같은 나라는 재정도 적자고 대외 채무도 많고 또 성장률도 낮고 경상률 적자고 이러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 맞게 하기 위해서는 긴축 정책으로 갈 수밖에 없다. 그러나 이제 이 동남아 동아시아 국가 상황은 조금 다른데 똑같은 정책을 이제 우리한테 요구를 한 겁니다. 그래서 마하티르는 초기에 그렇게 이 태국이나 한국 같이 강력한 긴축 정책을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이제 이 어느 정도 재정을 더 여유 있게 풀어가면서 경제를 어느 정도 이렇게 끌고 가면서 이 외환위기 사태를 극복을 했다. 그래서 이제 그 긴급한 상황을 지난 다음에는 좀 재정을 긴축하고 뭐 경상수지 목표도 이렇게 내려가지고 대응을 하게 됩니다. 필리핀은 뭐 소규모 그런 그 정규 신용을 통해서 IMF 위기를 외환위기를 극복을 하게 되죠. 그 이제 그러면 이런 우리가 동남아 외환위기에 이제 우리가 원인을 몇 가지로 정리를 좀 해보면은 첫 번째는 그 자본 자유화 그다음에 이로 인해서 국제 자본 이동이 크게 증가했다는 것이고 두 번째 이들 국가들이 대개 그 이 안정적인 외자 도입 외자 유입 여건 또 안정적인 그 물가 이런 것들을 위해서 좀 환율을 너무 경직적으로 운영했다. 그리고 이런 와중에서 이 경상수지 적자가 계속 늘어나고 외채가 증가하고 이런 와중에서 이제 이 은행이나 이런 금융 시스템 또 감독 당국의 시스템이 이런 이 소위 그 균형이 벗어난 어떤 경제 시스템 경제 운영에 대해서 제대로 견제와 위기 관리를 하지 못했다. 그러면서 이제 은행의 이제 부실 채권이 누적되고 국가 신인도가 하락하고 또 마지막에 헤지펀드 공격 이런 몇 가지로 우리가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본 자유화 정책이 주로 이제 1970년대 초부터 강력히 이렇게 추진이 되죠. 미국 중심의 자본 자유화와 금융 글로벌화가 이렇게 진전이 되고 이런 와중에 동남아 국가들은 이제 경제 개발 계획을 추진하기 위해서 외자가 필요하고 당연히 이 금융 개방, 시장 개방, 자본 자유화 이런 이제 조치를 취하게 되고 이 와중에서 이제 돈이 많이 들어오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외환 자유화, 자본 자유화를 급속히 추진했다. 그래서 그 주로 이런 아시아 국가의 순 자본 유입을 보면 1990년도부터 1998년도까지 이런 지표를 보면 이 인도네시아, 태국, 말레이시아가 96년도까지는 순이익이 크게 늘어나다가 97년도 IMF 사태를 맞고서 이 돈이 많이 빠져나가는 그런 양상을 보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비슷한 패턴을 이제 보이는 거죠. 이거는 이제 해외에서 유입된 자본이 주로 이 자국 통화로 컨버트 돼가지고 부동산이나 주식시장에 이렇게 많이 이제 투자가 돼서 결국 경기 과열을 일으키고 이런 것들이 이 위기를 불러일으키는 하나의 거품을 불러일으키는 메커니즘을 설명을 해주는 그런 다이어그램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경직적이고 부적절한 환율 정책인데 국제수지, 경상수지 또는 무역수지 적자가 나면
당연히 그 나라 통화는 절화가 돼야 되는 게 맞는 거죠. 왜냐하면 이제 우리가 수출하는 것보다 수입하는 게 많다. 그러면 당연히 우리 원화 가치가 떨어져야 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원화 가치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 또는 바트화나 링기트 이런 것들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 정부에서 이제 환율을 상당히 경직적으로 고정적으로 이렇게 이제 운영을 하다 보니까 무역 수지 적자가 개선이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 이제 이 국제 경쟁력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가격입니다. 특히 이 나라들이 주로 이제 취급받은 것들이 대개 경공업 제품들이기 때문에 무슨 고기술 하이텍 제품들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무조건 미국에서는 바이어들이 싼 거를 사게 돼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태국 바트나 이런 것들이 많이 그 절하가 됐더라면 그게 싸니까 당연히 같은 달러로 더 많은 태국 제품을 살 수가 있는 거죠. 태국 제품을 사게 되고 그렇게 되면 국제 수지 적자가 어느 정도 개선이 되는데 이제 그런 상황이 벌어지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95-96년 보면 태국 같은 경우는 경상 적자가 GDP의 8%를 넘어가는 거죠. 이런 와중에서 태국 바트와 환율은 95년도에 0.4% 절하되고 96년도 1.6%밖에 절하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당연히 이거 헤지 펀드들의 공격 포인트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헤지 펀드들은 우리가 이제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을 추구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피도 눈물도 없는 거예요. 이게 어디 돈벌이가 있다 싶으면 그거는 뭐 하이연에 같이 달라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이 허점을 보이지 말아야지 이런 이제 허점을 보였는데 사실 이 당시까지만 해도 아시아가 그저 해외에서 외자 돌입에다가 공장 만들고 고용해서 제품 만들어서 뭐 수출하고 그런 대로 이제 경제 성장률이 올라가고 뭐 물가도 그냥 대부분 이제 환율이 안정됐으니까 어느 정도 안정되고 그러니까 정부로서는 좋은 거죠. 이런 국제금융 메커니즘에 대해서 그런 경험도 없고 또 경계심이 없었기 때문에 대외 부분은 대강 포기하면서 그 대내 그 이 부분 위주로 경제를 운영했다. 성장률, 고용, 물가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이 자국 통화가 기축 통화가 아닌 나라들은 이 제일 또 하나 중요한 게 대외 부분의 균형입니다. 우리가 무한정 빚을 얻을 수 있거나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돈을 찍어가지고 그 돈을 가지고 해외에서 물건을 사올 수 있거나 둘 중에 하나가 아니면 이 지속되는 적자를 메꿀 수가 없는 거죠. 그럼 일단 쓰고 보자. 그래서 먼저 간 정권은 계속 그렇게 방만한 정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이제 위기가 와요. 그러면 누가 고생해요? 그 뒤에 오는 사람이 고생하는 거예요. 그런 메커니즘은 우리가 이런 외환위기 메커니즘뿐이 아니고 이 사회 도처에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앞으로 사회에 나가도 마찬가지예요. 어느 회사에 가서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관리자가 된다? 그럼 전임자가 막 벌리고 가면 나중에 그거를 잘못된 것은 후임자가 다 수습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많이 벌어지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어떤 배우는 이런 외환위기 역사라는 것이 그냥 뭐 국가와 국가 간에 우리가 가끔 겪는 그런 국제경제 또는 국제금융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가 이것을 더 좁혀서 보면 우리 개인의 삶하고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한 가정에서 아버지가 이 경제관념 없이 막 나가서 카드 긋고 다니고 그러면 그 누가 수습해야 돼요? 엄마가 수습해야 되잖아요. 그 엄마도 수습을 못한다. 그럼 그 가정 파탄 나는 겁니다. 마찬가지인 거예요. 가정이나 또 회사나 국가나 이 기본 그 이 로직은 틀리지 않다. 그래서 실질 환율을 보면 90년도를 우리가 100으로 볼 때 지속적으로 실질 환율이 이렇게 절상되어 있는 거예요. 실질 환율이 절상되어 있다는 것은 결국은 이 나라 제품의 경쟁력이 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외환위기 IMF 사태가 발생하기 직전 96년도에 보면 이 4개국이 다 실질 환율이 100보다 다 위에 있어요. 고평가되어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제 금리도 상당히 이게 10% 이제 이런 수준에 있고
외환보유고, 외환보유고도 이렇게 이제 있었는데 하여튼 이런 것들이 결국은 대외 부분의 균형이 무너지고 외국인 투자자들이 떠나고 헤지펀드의 공격이 벌어지니까 결국은 버티는데 지탱하는데 한계가 있더라. 경상수지 적자와 외채가 결국 증가하게 되는 거죠. 이제 고도 성장 정책, 성장률을 높이다 보면 대부분 이제 이 수입이 많이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투자를 많이 해야 되니까. 투자를 하려면 뭐 국내에 있는 뭐 그런 자본재만 가지고 투자하는 게 아니잖아요. 해외에서 수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성장률을 높이면 당연히 수입이 늘어나고 또 당연히 무역수지 적자가 늘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95년 이후에 경상수지가 큰 폭으로 적자가 됐는데 이 경상수지 적자는 그간에 이제 이 단기 외채가 많이 도입돼서 보존을 했고 단기 외채 비중이 이 97년 중반에 소위 태국이 이 외환위기 직전에 단기 외채 비중이 거의 절반 수준에 가 있는 거죠. 인도네시아 좀 낮은데, 근데 우리나라도 이 단기 외채 비중이 대단히 높았어요. 그래서 한국도 사실은 전체적으로 보면 이 동남아 외환위기, 한국을 포함한 동아시아 외환위기, 아시아 외환위기의 요체는 그 유동성 부족에서 온 것이다. 그러니까 단기 외채가 많은 거예요. 말레이시아는 비교적 다른 데보다 조금 상황이 이제 나았는데 하여튼 이렇게 해서 경상 적자 보존용 단기 외채가 크게 증가한 상태에서 외국인 투자자들이 떠나자 이렇게 이제 이런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이 아세안 4개국의 경상수지 추이를 보면 이 가로 내가 이제 대 GDP 비율인데 태국이 8%. 또 인도네시아 3.4%, 말레이시아 8.6%, 필리핀 2.7% 이렇게 전부 마이너스 추세가 이제 지속되고 그다음에 여기에 따라서 외채 원리금 상환액과 단기 외채 합도 외환 보유고 대비 1.5배 심지어 한 3배 이렇게까지 이제 올라간 거죠. 그러니까 외환 보유고가 상대적으로 작고 단기 외채가 크고 이런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대외 지급 불능 상태에 빠진다. 돈을 계속 빌려주면 이게 굴러갈 수 있지만 어느 순간에 이 돈의 흐름이 딱 멈추면 당연히 부도가 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된 이제 상황이 주로 해외에서 뭐 이렇게 외자를 많이 도입하고 경제 성장을 이제 키우고 고용을 늘리고 수출을 늘리고 이런 것들이 대개 어느 정부나 유혹을 받는 거예요. 정부는 이제 선거에 의해서 이제 계속 또 바뀔 수 있기 때문에 대개 정부는 고도성장, 고성장의 유혹을 어느 정부나 다 받는 게 뭐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과정에서 그러면 지나치게 금융시스템이 망가지지 않도록 감시, 감독하는 그런 책임이 누구한테 있느냐? 그건 금융감독당국에 있는 거예요. 또 그 통화를 운영하는 이 중앙은행한테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서구가 수백 년 자본주의 역사상 여러 번 이런 반복되는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보니까 정부한테 모든 것을 맡기면 안 된다. 왜? 정부는 무조건 패달을 받게 돼 있어요. 어느 정부나 선거가 코앞에 와 있는데 고용을 늘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투자를 늘려야 되고 돈을 풀어야 되고 해외에서 돈을 빌려와야 되고 이런 상황에 빠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상황이 가지 않기 위해서 중앙은행에 독립시키는 거고 금융 그 감독 당국을 독립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독자적으로 판단하도록 이제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 자본주의 오랜 역사상의 실패를 밑거름으로 해서 우리가 얻은 교훈이에요. 그런데 사실 이게 아시아 최초의 금융위기잖아요. 한 번도 위기를 겪어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이 우리한테 닥치리라고 생각을 못한 거예요. 그리고 그때까지만 해도 해외에서 돈을 잘 빌려주고 경상수지 적자가 뭐 어제 오늘 일어난 일이 아니고 벌써 수년 동안 지속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해외에서 아시아 시장은 뭐 경제가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지역이다. 계속 외자가 들어온단 말이에요. 주식시장에도 들어오고 또 외국의 은행들이 돈도 빌려주고
그런 하나의 그 저기 이 상태에 이제 처한 거죠. 그래서 이제 특히 외국 채권자들도 또 문제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태국이 저렇게 여러 가지 거시경제상의 문제가 있잖아요. 경상수지 적자가 GDP의 8% 이상 가고 외채가 저렇게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고 그러면 외국 채권자들도 당연히 경계를 해야 된다는 거죠. 아 이거 무조건 무작정 돈 빌려주면 안 된다. 그래서 빚이 그렇게 크기 전에 이게 어느 정도 이 제어가 되었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은 거예요. 프로핏이 보이면 이 눈이 멀어요. 자본이 그래서 몰려드는 겁니다. 그러다 일시에 문제가 생기면 또 썰물처럼 빠져나가니 자본의 생리예요. 그래서 이게 일종의 외국 채권자들의 모럴 해저드다. 이런 것들이 이제 이 복합이 된 거죠. 또 이제 제일 중요한 게 은행인데 우리가 경제 시스템 내에서 사실은 이제 이 돈을 공급하는 그런 메커니즘이 바로 은행이에요, 은행. 은행이 불특정 다수의 저축을 받거나 또는 해외에서 돈을 조달을 해서 그걸 국내 산업계에 빌려주고 대출을 해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은행이 스스로 리스크 관리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그 은행이 리스크 관리를 이제 하기 위해서 소위 그 BIS나 이런 데서 요구하는 게 최소 자본금 비율. 그러니까 위험 자산 대비 자본금을 8% 이상 유지해라. 이게 BIS 비율이에요. 이런 것들을 선진국들은 이 강제 조항으로 다 이렇게 이제 은행들한테 요구를 하고 감독 당국이 분기별로 가서 조사하고 리포트를 받고 이렇게 하는 건데 사실 이때까지만 해도 이 한국을 포함해서 대부분의 동아시아 국가들이 이런 위기를 겪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아 BIS의 그런 가이드라인 뭐 우리도 그걸 하나의 이 받아들이기는 하지만 그걸 가지고 이렇게 엄격하게 이 들이대고 감독하고 이제 그런 이제 이 시스템이 갖춰져 있지 않았고 또 은행이 이렇게 이제 대출을 하다 보면 부실이 나는데 그 부실을 평가하는 기준이 있어요. 그런 기준, 부실 자산을 평가하는 그런 기준을 엄격히 적용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해서 자기 은행이 이제 뭐 부실 자산이 많이 이렇게 표출이 되면 은행 신용도가 떨어지고 그럼 예금도 줄어들고 해외에서 차입하려면 또 이자가 올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은행은 가능하면 그걸 감추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럼 감독 당국이 들어가서 그거를 제대로 평가를 했는지 안 했으면 제재를 하고 제대로 하도록 그렇게 봐야 되는데 그런 전체적인 감독 시스템이 제대로 갖추어져 있지 않았었다. 그런 와중에서 이제 이 은행들이 해외에서 단기 자금을 많이 조달에다 국내에다가 장기로 대출했기 때문에 여기서 만기불일치와 통화불일치가 일어났고 이것이 바로 유동성 위기, 아시아의 유동성 위기를 가지고 온 하나의 핵심 요인이다. 뭐 성장률도 괜찮았고 재정 수지도 괜찮았고 물가도 괜찮았는데 왜 부도가 났느냐. 대부분의 취약점이 드러나고 그 대부분의 취약점이 바로 유동성 위기로 외화 유동성 위기로 이어진 것입니다. 뭐 금융회사 부실채권이 늘어나고 거기에 따라서 국가 신용도가 하락한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대규모로 이제 국가 금융회사 부실이 대규모로 확대되자 신용평가 회사들이 신용등급을 떨어뜨리고 이렇게 해서 외국 투자자들이 한꺼번에 빠져나가고 소위 허드 비헤이버가 발생한 거죠. 그 뱅크런이 발생하고 이렇게 되면 아 이 회사가 만약에 부도가 날지도 모른다 그러면 은행들이 그 회사의 대출금 다 회수해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그 회사 부도가 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셀프 풀필링이라는 겁니다. 이 국가의 금융위기도 마찬가지예요. 외환위기도. 다른 것들이 별 문제 없는데도 불구하고 아 저 나라에 예를 들어서 단기 유동성이 좀 문제가 생길 것 같다. 그렇게 해서 잘못하면 금융위기가 난다 그러면 다 빠져나가죠. 그래서 결국은 그게 실현된다는 거죠. 그게 자기 실현적 그 외환위기 모델입니다. 그래서 동아시아 외환위기를 뭐 여러 가지 바라보는 시각이 있고 그 당시에 많은 논쟁들이 있었어요. 학자들 간에도. 그래서
이거를 이제 이 좀 긍정적으로 동정적으로 보는 이런 세력이 있고 이거는 뭐 동아시아의 어떤 그 국가들의 어떤 자업자득이다 잘못된 정책으로 인한 것이다 이렇게 이제 비판하는 그런 세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이제 제프리 삭스 당시에 하버드 대학 교수고 지금 아마 콜롬비아 대학 명예 교수를 하고 있을 거예요. 제프리 삭스나 당시에 이제 세계은행 부총재였던 스티글리츠 교수, 스티글리츠가 지금 아마 콜롬비아가 있지 않나 프린스턴이 콜롬비아에 갔을 겁니다. 이런 분들은 이게 상당히 아시아 외환위기에 대해서 좀 동정적이고 긍정적으로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거시경제적 구조적 측면 허점은 있지만 그것만으로 이 아시아 금융위기가 이렇게 갑작스럽게 대형으로 일어난 거에 대한 설명은 못한다, 안 된다. 뭐 이런 해서 이제 이 결국은 아시아 금융위기가 이 외국에서 들어온 단기 자본이 한꺼번에 유출되기 때문에 발생한 일종의 외화 유동성 위기다 이렇게 이제 진단을 합니다. 그런가 하면 폴 크루만이라든지 이 돈 보시 교수라든지 루빈 교수 이런 사람들은 아시아가 너무 방만하게 경제 정책을 하고 제대로 관리를 못했기 때문에 발생한 하나의 그 자업자득이다. 구조적인 결함에서 발생된 것이다. 뭐 이렇게 이제 분석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이 마티르 수상이 그 당시에 이제 태국 사태가 발생하자마자 이 아시아 외환위기는 결국 아시아 경제를 장악하고자 하는 이 웨스턴 그 투기 자금 또 이제 이런 세력들이 이 그 하나의 그 외부에서 이루어진 하나의 음모다 이런 이제 비판을 합니다. 그리고 그 배후에는 IMF가 있고 무디스와 같은 신용평가회사가 있고 이런 것들이 결국은 합작해서 아시아 외환위기를 유발시킨 것이다. 결국 아시아가 구제금융에 의해 가지고 자산 가격도 떨어지고 그다음에 기업 가격도 떨어지고 은행 가격도 떨어지고 시장 개방도 이래 가지고 결국은 서방 그 자본들한테만 배를 불려준 그런 결과가 됐다. 그렇게 하면서 결국은 이 배후에는 미국이 있다. 그리고 또 미국의 월가의 핵심 세력인 유대인들의 유대 자본의 어떤 그런 이 음모가 있다. 농간이다. 이렇게 공개적으로 비판합니다. 사실 쉽지 않은 거예요. 마틴은 상당히 좀 그 이 빅 보이스를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특히 이 조지 소로스에 대해서 강력한 비판을 하고 둘이 이렇게 언론을 통해서 논쟁도 벌어집니다. 그러니 음모론의 배경에는 그 뒤에 여러 사람들이 음모론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소위 그 80년대부터 있었던 워싱턴 컨센서스 또 세계자본주의, 글로벌 캐피탈리즘의 어떤 결과다. 그리고 그 결국은 이렇게 갑작스럽게 외환위기로 몰아넣어가지고 서방 자본들이 이득을 취하게 만든 거는 배후에 누군가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워싱턴 컨센서스가 결국은 이런 모든 나라들이 시장을 개방하고 금융을 자유화하고 외환 자본 자유를 하게 만든 그런 신자유주의를 내세워서 80년대 이후에 이런 동남아 시장의 그 시장을 대체로 다 개방을 했다. 개방을 시켰다. 이건 결국 미국식 자본주의, 신자유주의, 또 시장 근본주의, 마켓 펀더멘탈리즘 이런 것들을 앞세워가지고 서방의 금융자본들이 신흥시장국의 어떤 시장을 개발하고 신흥시장국의 모랄 해자들을 이용하고 그거로 인해서 외환위기를 유발해서 결국은 자기네들은 막대한 이득을 취했다. 이런 이제 음모론입니다. 그래서 이제 뭐 어떤 사람은 일본이 사실은 그 97년 11월 한국의 IMF에 손을 벌리기 직전에 일본에 도움을 요청하게 되는데 그때 일본이 이것을 이제 거절을 하는데 그 이후에 클린턴 미 행정부가 있었다. 그래서 클린턴이 그 당시에 금융위기가 발생하는데 뭐 양국 간의 해결 방식을 취하지 말고 IMF를 통해서 지원될 수 있도록 하라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그 와중에서 이제 일본에서도 또 이제 월가 자금이 일제히 빠져나가가지고 주가가 폭락하는 이런 사태가 벌어진다. 결국은 일본이 미국의 이런 무언의 압력을 받아들여서 한국의 직접 지원을 거부할 수밖에 없었다. 뭐 이런 얘기를 또 해요. 그런데
아마 이 부분은 이제 우리가 다음 주에 한국의 외환위기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다룰 겁니다. 예,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